유치원 안전사고 사례. 지금부터는 자유놀이 시간이에요. 우와, 신난다. 난 블록놀이가 제일 좋아. 난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좋은데. 에이, 이건 애기들이나 갖고 노는 거야. 어? 로봇이네? 이거 갖고 놀아야지. 이거 내가 갖고 놀 거야. 싫어. 내가 가지고 놀 거야. 빨리 돌려줘. 이게 네 거야? 아니잖아. 잡은 사람이 임자야. 우와, 달림아. 네 블록 엄청 멋있어. 진짜? 고마워, 별림아. 비켜라. 로켓 비행기 날아간다. 안 돼, 구름아. 으아. 구름아, 너 얼굴에서 피나. 으아, 아파. 구름이 왜 울어요? 달림이가 블록놀이 하고 있는데 구름이가 달려와서 달림이가 구름이를 밀었어요. 아, 그랬구나. 구름아, 약 바르자. 달림아, 친구를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넘어져서 다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네, 선생님. 그리고 구름이도 친구가 앞에 있는데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럼 두 사람 서로에게 사과하고. 구름아, 밀어서 미안해. 달림아, 나도 미안해. 친구들, 친구와는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네.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다녀와도 돼요. 네. 어머, 별림아. 왜 넘어졌니? 별림이가 계단에서 뛰었어요. 뭐? 계단에서? 빨리 내려오려고. 별림아, 계단에서 뛰면 안 돼요. 계단은 별림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서 뛰면 지금처럼 넘어져서 다치게 돼요. 네. 친구들, 복도에서도 뛰면 안 돼요.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못 보고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이나 복도에선 뛰거나 장난치지 말고 항상 좌우를 살피며 우측 통행으로 걸어야 해요. 그리고 블록 거울이 있다면 항상 블록 거울을 통해 친구가 오는지 주변을 살피면서 다니기로 해요. 알겠죠? 네! 오늘은 잔디밭에 뭐가 있는지 관찰해 볼게요. 와! 이렇게 예쁜 벌레가 있다니! 얘들아! 여기 벌레가 있어! 벌레? 와! 나도 볼래! 이 벌레는 무당벌레예요. 우와! 햇님아! 벌레 빨리 보려고 뛰어오다가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햇님이 먼저 약부터 발라요. 햇님아, 잔디밭은 교실이나 복도 바닥과는 달리 미끄러워서 더 조심해야 해요. 네, 선생님. 여러분, 교실이나 계단, 복도, 잔디밭에서 뛰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와 부딪혀서 다쳐요.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요.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변을 살피며 장난하지 말고 무엇보다 뛰지 말아야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네!